꺼지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깜빡깜빡깜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테스트 글씨 보이시죠? 살짝만 보이세요. 테스트 글씨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 양쪽을 이렇게 10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띡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불을 꺼고 껴고 켜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예 켜져 있죠. 그다음에 아예 끄고 깜빡깜빡깜빡하게 만들 수 있는데 킨 상태로 만들어 놓고 좌측 이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거 누르시면 세팅입니다. 페이스풀 글씨가 이제 안 보이죠? 이건 뭐냐면 약간의 착시를 이용해서 톱날 T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요 끝에 팁이. 그래서 내가 라인을 그어놓고 진짜 정밀하게 커팅해야 되는 부분은 이 들어갈 때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불이 켜져 있으면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깜빡깜빡깜빡 하는 걸 착시, 눈에 이제 그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멈춰 있게끔 보이게 만들어서 내가 라인을 정확하게 자르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요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모델을 바꿔가면서 쓰실 수 있겠고요. 예전에 유아로 이걸 안 가르쳐줘가지고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끊어줬었어요. 이거 이 라이트가 안 들어오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근데 이건 패스트로 원사 잘못이지 안 가르쳐줬으니까. 켜놓고 이중을 꺼주고 이렇게 켠 상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다시 바꾸시면 이렇게 10초 동안 누르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꾸시면 돼요. 꺼지는 거, 깜빡이는 거, 켜지는 거. 총세 가지 있거든요. 어떤 걸로 해놓을까요? 깜빡이는 거죠. 깜빡이는 걸로. 여기 쪽이 세트. 이렇게 설명을 하면 깜빡이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좋다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걸.